안녕하세요. 율집사예요. 해리스 힐에서 우리 양님들을 위해 창문 해먹과 스크래처를 보내주셨어요. 이게 뭐야? 신상은 내가 먼저 봐야 되는 거 알지? 역시 언박싱은 우리 두부가 가장 먼저 해봅니다. 뭔가 내가 좋아하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. 우리 두부는 창문 해먹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과연 잘 사용해줄까요? 해리스 힐 스파이더 캣 창문 해먹은 본체와 받침 그리고 흡착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본체의 바닥은 3줄 스크래처와 펠트 중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저희는 3줄 스크래처로 선택을 했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촘촘해요. 난 그래도 박스가 최고다냥. 두부야, 너 머리 쳐박고 뭐 하는 거야? 그리고 또 하나 기둥 스크래처도 함께 왔는데요. 우리 두부는 이것도 그냥 장난감으로 보이나봐요. 근데 이거 기다란 축구공 아니다냥? 잘 굴러가는데? 두부야, 그거 공 아닌데? 저 손방망이로 툭툭 건드리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본체에 받침대를 수평에 맞게 끼고 흡착판을 붙여주는데 가운데 하얀 부분을 꾹 눌러 흡착이 되도록 눌러주시고 볼트로 조여주시면 돼요. 설치 참 쉽죠? 사용하기 전에 꼭 무거운 물건으로 테스트를 해봐요.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아주 단단하게 붙었어요. 창문 해먹을 써본 적 없는 쫄보 두부라서 먼저 간식으로 유인에 적응을 시켜줍니다. 내 다리 짧다고 혼자 올라가고 치사해. 알았어 알았어. 네가 너무 시커매서 안 보였다고. 우리 두부와 송이 함께 올라갔는데도 튼튼하네요. 어우야, 똥개 오빠 땜시 좁았는데. 아싸, 이제 내 차지다. 송이야, 차지하니까 좋아? 오빠는 저 밑에 뭐 있다고 맨날 쳐다본 거야? 뭐 잘생긴 남자도 안 지나가고 볼 거 없구만. 이게 더 마음에 드네. 우리 송이는 밖에 보는 것보다 쉬면서 스크래치도 하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. 송이가 편하게 그루밍하는 거 보니 정말 좋은가 보네요. 엄마야, 내가 해보니 3줄 좋은 거네. 내 발톱이 해보면 다 안다니까. 송이야, 네가 해보면 다 안다고? 송이가 좋다면 엄마도 오케이. 하모 하모. 엄마야, 내 맘 믿어라. 진짜 좋다. 해먹이나 스크래처는 꼭 창문이 아니어도 대리석, 아크릴, 유리 등 흡착판이 붙는 곳은 어디든 가능합니다. 위에도 좋지만 난 고소공 포증이 조금 있어서 아래서 하는 게 편하다냥. 송인, 너나 위에서 많이 하라냥. 오빠야, 나는 위에서도 하고 아래서도 할 거다. 오빠야, 나 하는 건 다 할 거야. 양 친구들아, 해리스 힐 스파이더 캣 창문 해먹하고 기둥 스크래처 꼭 써보래.